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뭘 알려줄 거냐? 스냅챗을 알려줄 거예요. 스냅챗을 왜 알려주느냐? 알려주고 싶으니까 알려주는 거죠. 보면은 스냅챗을 안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거 사실 뭐 하는데 쓰냐면 최근에 제이미 이걸 했는데 오! 얼굴 나왔어. 자, 보시면 얼굴을 이렇게 돼가지고 귀여운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스냅챗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원래 제 얼굴인데, 여기서, 시험이 나가지고, 아이고, 이거 뭐야, 못쓰겠구나. 매워요. 여러 가지가 있죠. 최근 들어서 이제, 어우, 정말 너무 맛있네요, 정말. 어우, 진짜. 왜요? 재수없죠? 비티유튜버예요. 요게 아마 다른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바로 스냅챗인데요. 요거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말고도 스냅챗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앱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어떤 앱으로 만들어진지 궁금하다고 치면은 스냅챗으로 한 거예요. 스냅챗으로. 네. 여러분들 오늘 앱님이 요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아, 진짜 집을 못 쓰겠다. 정말. 만화가 생겼죠? 아무튼 요거 만져보시고 요거 영상으로 찍은 것들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에 올려보시면 아무도 안 볼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는 여러분들 알아서 눌러주시고요. 스냅챗 이거 쓰는 거 알려준 거니까 이거 지금 즉흥으로 제가 오늘 만들어봤어요. 알았죠 여러분들? 스냅챗 목소리는 직접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돼요. 자, 저희 멤버들 얼굴 한 번씩 까야지. 짠! 안녕하세요. 저는 염희형 동생 야미예요. 귀엽죠? 안 귀엽, 목소리 안 귀엽죠? 얍! 안녕하세요. 지큐입니다. 반가워요. 근데 이거 찍고 있는 거야? 찍고 있는 거야? 안 찍히고 있는 거 누르고 있어요, 지켜? 누르고 있어요, 지켜? 리뷰예요. 안 찍히고 있는 거 같은데? 안 찍히는 게 아니라 화면 캡처다. 안녕.